오, 이거는 진짜 만든 사람이 저는 천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던 바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가성비 꿀템 컨텐츠입니다. 많은 분들이 했던 컨텐츠이긴 하지만 저는 남자로서, 패션 유튜버로서 이런 꿀템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디어 상품이나 신박한 아이템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때도 제가 발명왕 대회도 나오고 특허도 신청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특허 출연했던 그런 아이템이 신발인데 아웃솔 쪽에 비닐 같은 걸 넣어서 비가 왔을 때는 장화처럼 착용하고 비가 안 올 때는 넣어서 착용하는 아이디어 상품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도 할 수 있고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아이템 있으면 너무 비싸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성비 위주로 구입해서 쓰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내돈내사 진짜 광고 없이 제가 만족도가 높았던 아이템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고요. 플랫폼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나 다른 오픈마켓에서 최저가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품 보시고 진짜 마음에 드신다면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모자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보시는 것처럼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모자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모자는 수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인 박스에다가 모자를 쌓아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자 쉐입도 무너지고요. 모자를 찾을 때 모자를 다 꺼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자 수납장을 구입을 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일단 이걸 구입한 이유는 가성비가 깡패입니다. 윗부분에 찍찍이 부분으로 돼 있어서 행거에 팔 부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딱 모자가 들어갈 정도의 칸이 있기 때문에 캡 모자를 색깔별로 보이게끔 편안하게 놓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리를 많이 차지 않으면서도 많은 모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모자를 한 5개 이상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건 컬러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블랙이나 다크 그레이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실용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 샀다가 지금 마음에 들어서 두 개 더 사서 소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남자들은 코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멋있게 옷을 입고 있더라도 코털이 삐져나오면 스타일을 망칠 수가 있겠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털 과일을 사용을 했었어요. 아날로그와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위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더 편하고 시간이 단축되는 게 뭐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코털 제거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코털이 삐져나온 것부터 안쪽부터 빠르게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코털뿐만 아니라 귀나 눈썹까지도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만능 제거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건전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충전식이었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코털 제거기가 있었는데 가장 생긴 게 남성스럽고 멋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코털 제거기는 처음 사용하셨을 때 뭔가 무서운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프지도 않게 꼼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올해 가장 잘 산 게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아이템을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놓고 예능 프로나 유튜브나 머니게임도 보고 밥 먹을 때도 테이블 앞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화장실 갈 때는 이렇게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씻는 편이에요. 일어서서 보고 싶어. 그럼 높여서 일어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 이거는 진짜 만든 사람이 저는 천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타일리스트 일하면서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이고요. 일상생활에도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때는 벨트 길이가 길 때, 구멍을 늘릴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멍 넓이도 6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 벨트도 뚫을 수 있고 종이나 가죽이나 박스나 이런 데 구멍을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용도 펀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이 구멍 부분에 가죽이나 이물질이 낄 수 있는데 날카로운 걸로 빼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 보면 드레스룸에 시계도 보이고 벨트도 보이고 넥타이도 보이는 테이블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 테이블을 직접 제작을 하려고 하면 몇백만 원 이상이 들더라고요. 가성비로 고급스러운 로망을 실현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템을 2만 5천 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름이 안경 보관함이긴 하지만 시계나 안경이나 액세서리를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위쪽에 6구, 아래쪽에도 6구가 있기 때문에 총 12가지의 액세서리를 수납하기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액세서리를 넣을 때 일반적으로 책상 위에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템 자체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분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수납장을 이용하라고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가죽 소재의 느낌이 있고 유리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뚜껑을 열었을 때 소재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열어서 환기를 오래 시켜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리스트 일도 했지만 아트 디렉터 일도 하면서 인테리어적인 깔끔한 느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멀티탭들을 보면은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예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을 보시면 선을 뒤쪽으로 다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를 만들어주고요. 버튼식으로 내가 사용할 아이템들만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도 같이 오거든요. 스티커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전자레인지인지 밥솥인지 붙여놓을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위험도 없고 가격대가 일반적인 멀티탭보단 높은 건 맞아요. 전부 다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보이는 거실이나 방에만 사용을 하거든요. 깔끔한 인테리어 원하시는 분들에겐 삶의 질이 높여질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발에 땀이 많이 나시거나 비 오는 날이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신발에 항상 습기가 가득하실 겁니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들은 신문지를 구겨 넣는다던가 동전을 넣는다던가 제습제를 넣는다거나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물론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습니다. 신발 건조기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복싱도 매일 하기 때문에 글러브 안에 땀도 많이 차요. 글러브를 딱 끼워 놓는다거나 신발을 딱 끼워 놓으면 뽀송뽀송해지기 때문에 신발 관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또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 게 이게 샤오미 제품이에요. 엄청 고퀄리티다, 성능이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전환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좀 참고하신다면 데일리로 쓰기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때나 씻을 때나 유튜브 채널이나 TV 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핸드폰을 화장실에 그냥 가게 되면 습기가 차거나 물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방수 케이스가 있게 되면 육안으로도 딱 잘 보이면서 습기도 안 차고 보고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잘 열리진 않더라고요. 약간 뻑뻑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가성비로는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뚜껑을 닫았을 때 터치가 되긴 합니다. 살짝 꽉 눌러야 터치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꿀템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건 형태의 발매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발매트의 장점이 발은 잘 닦이긴 하지만 몇 번 사용하게 되면 축축해지고 때도 타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규조토 발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더라도 더러워짐이 없고요. 닦을 때도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문질러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편하더라고요. 혼자서 살거나 두 명이서 살게 된다면 음식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루하루 조금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첫 번째 버렸던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날파리가 생기고 이 스트레스를 13년 동안 갖고 있다가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음식물 냄새도 안 나면서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 굉장히 단축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국물만 버려가지고 넣어주시면은 미생물이 이 음식들을 먹습니다. 아침만 되면은 다 흙으로 변해 있어요. 이 흙을 잡초 같은 데 뿌려도 되고요.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삶의 꿀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진짜 만족도가 높았고 광고 없이 제가 써서 만족도가 높았던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템들은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다음에 또 컨텐츠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